요호. 이게 진짜란 말이지? 미친미를 네가 어떻게? 뭐냐 저 아저씨? 뭔데 이딴 걸 가지고 있어? 뭐 같냐? 탈영병 치고는 너무 늙었고. 연쇄살인범. 오. 애들은? 괜찮아요? 자네 누구지? 자기소개는 좀 천천히 하도록 하죠. 연쇄살인범 아저씨. 그런 건 미리미리 말해야지. 아휴, 살아나자마자 죽을 뻔했네. 아, 자식들 은혜로 압사로 갚으려 그래. 그냥 확. 아, 뭐야? 강미를. 근데 선생이랑 최치우는 어디 갔냐? 죽었어? 진짜? 그 최치훈이 죽었어? 그 자식이 죽었다고? 죽었단 말이지? 그게 말이 돼? 왜 아저씨, 진짜 최치훈을 죽였어요? 도대체 뭘 잘못 먹은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대가치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자네들과 많이 다르다고 생각해? 연쇄살인범이 나오면 사람들이 왜 그의 어린 시절에 관심을 갖는 줄 아나? 이유를 알아야 안심할 수 있거든. 알코올릭의 폭력적인 아버지, 성적으로 문란한 어머니. 뭐라는 거야? 근데 아니야. 그건 사람들의 불안을 달래기 위해 언론에서 과장하고 부풀린 소설 같은 거야.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모두 괴물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집안에서 태어난 괴물도 아주 많거든. 즉, 우리 모두는 괴물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지. 어때? 자네들 마음속에 있는 괴물이 느껴져?
몇 마리는 깨어나는 중인 것 같은데. 누나! 누구야? 어, 소개할게. 정혜 누나. 학생들 연쇄살인범. 뭐냐 그건? 교사 기숙사? 이 자식들이 죽다 살아났다고 아주 막 나간다. 괜찮아, 괜찮아. 살인마가 멋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어차피 살인인데 절도죄가 추가된다고 해서 누가 신경이나 쓰겠어? 자, 건배! 안 됐다, 박무열. 최치훈한테 영원히 이길 수 없게 됐잖아. 어, 패배자. 비웃냐? 난 이겼다. 딱 한 번이지만.